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짧은 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 초강대국이 됐고, 또현 주소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의 비디오 제목을 미국, 평민의 나라에서 귀족의 나라로, 그리고 다시 평민의 나라로, 라고 한번 나름대로 지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땡스기빙 그 연휴 중에 있습니다. 땡스기빙은 11월 달 넷째 목요일 날인데, 그 다음날이 이제 금요일 또 주말 이러니까 보통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을 쭉 이렇게 4일을 쉬는 게 보통입니다. 가장 긴 명절이죠.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길게 세고, 설날보다도 더 길게 셉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그 영국 정부가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신들이 믿는 하느님을 그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영국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필그림스하고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집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신천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난 그 영국 항구가 플리머스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국에 도착한,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해변에 도착했는데, 이 해변도 이 사람들이 이제 플리머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그 농장을 짓고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거의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다가 많이 죽고 배에서, 또 와서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양실조 같은 거로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이 죽었어요. 하지만 또 다행히 한 2, 3명 정도는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인디안들, 그 현지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음식도 갖다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법도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영국인들한테 가르쳐 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남은 영국인들이 그 이듬해 1621년도의 가을에 그 자신들이 그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여기 뉴잉글랜드에 보면은 그 터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집 마당에도 1년에 몇 번씩 터키가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못생기고 큰 새죠. 날지 못하는. 대신 이제 닭 대신 이걸 잡은 거예요. 큰 터키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 땡스기빙 데이에는 영국인들이 이제 한 50명 남짓, 50한 두세 명 정도 살아남은 사람 전체죠. 그다음에 이제 인디안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훨씬 더 많죠. 90명하고 이제 영국인 한 50명하고 모여서 140명, 14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기도를 하고 서로 그 살아남고 힘든 역경을 넘어온 것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게 이제 그첫 번째 땡스기빙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한 400여 년쭉 내려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됐고 지금도 가장 중시 여기는 이 미국 명절인 땡스기빙은,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든 명절입니다. 그게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죠. 400여 년. 근데 이 명절뿐만 아닙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평민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 Battle of Lexington, 렉싱턴 전투가 미국 독립운동의 그 시작인데,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 렉싱턴인데, 여기서 뭐 불과 한 5분 정도만 가면 그 Battle Green이라고, 처음에 그 행진하던 영국군을 이 렉싱턴 동네의 청년들이 1775년도에 막아서서 그 전투를 벌인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불만을 품고 있었던 영국의 식민 통치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식민지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고 참고 참다가
이 영국군에 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기를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밀스럽게 무기를 모아둔 창고가 그 콩코드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콩코드는 저 렉싱턴의 옆 동네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런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 무기를 이제 압수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영국군 본부는 보스턴에 있고,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애베뉴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렉싱턴을 지나야지만 콩코드가 나오는데, 렉싱턴을 통과하던 그 영국군 그 부대를 그 렉싱턴의 청년들이 막아선 거예요. 예,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여기서 지연이 됐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콩코드에 있는 무기를 막 숨기고 농사 짓던 젊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총에다 장전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한 겁니다. 콩코드에서. 그래서 그 영국군이 렉싱턴을 통과해서 콩코드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미 잠복을 하고 있고, 하던 청년들이 영국군한테 이제 막그 호되게 그 전투를 벌여서 영국군이 이제 혼쭐이 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국군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미국의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1775년도에. 그리고 그 이듬해에 1776년도에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지식인도 모이고, 그 부자들도 이제 합류를 해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이후에. 하지만 처음에 미국의 그 독립운동이 시작된 건 지극히 일반 평민들인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국의 그 거만한 그런 그 통치에 항거를 하면서 바로 이 동네에서 렉싱턴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그 저희 동네 사는 그 미국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미국을 만들고 미국을 그 탄생시킨 동네의 주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they're very proud of being a Lexington residents. 아주 그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은 우리의 그 경험 때문에 일제의 그 식민 통치를 당한 경험 때문에 그 식민지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식민지의 종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식민지는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로얄 콜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차터 콜론이라는 게 있고, 프로프리에터리 콜론이라는 게 있고, 인터널 콜론이라는 게 있고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몇 가지, 특히 그 18세기쯤에 그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그 미국에다가 실시했던 그 식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하고는 다릅니다. 아, 특히 영국이 미국에다 실시한 식민지는 그 자국민, 그 영국 사람들을 다른 새로 발견한 땅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예,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자국민이, 영국민이 나가서 사니까, 관청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군대가 가고 관리가 나간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매사추세츠 등 13개의 미국 그 식민지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인이라는 사람은 없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게 영국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서 총독이, 영국 왕의 그 임명을 받은 이제 총독이 나오고, 주마다 그 총독부에 이제 그 관리들이 또 나오고, 영국 런던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오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민을 온 사람들은 같은 영국인이라도 여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겁니다. 그 영국에서 온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그 여기에 영국을 등지고 여기서 살기로 한이 식민지에서 살기로 한 영국 사람은 2등 국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그 학교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학교가 그 하버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교, 지금 거의 뭐 좌파 대학교가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데를 나와서 근무를 하고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해도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를 졸업하려면 런던에서 나와야지, 예?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데 나와야지, 뭐 여기 식민지에서 뭐 하버드 나와봤자 영국 학교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불만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세금을 많이 그 부과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세금은 사실 이 식민지에다가는 별로 부과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영국 본토에 사는 백성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영국을 떠나서 다른 식민지 국가에 나가 있는 영국 백성들한테는 감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늘날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뭐 45%, 50%를 거뒀다면, 이쪽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은 뭐 25%, 30%밖에 안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인들, 그 영국 그 왕이나 영국의 정부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덜 거둔 겁니다, 이쪽에다가는. 물론 이제 그덜 거둔 것도 부담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있었지만 가장 큰 불만은 같은 영국인인데 여기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깔본대는 겁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못 참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놈들을 이거 혼내주겠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새뮤얼 애덤스라고, 사실 이 사람은 그 부두가에서, 보스턴 부두가에서 밀수도 하고 그 경찰에 그 체포도 몇번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과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이죠. 새뮤얼 애덤스. 이 사람 항상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좀 이렇게 시샘말로 얘기한다면 영국에서 온 놈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같은 영국인인데 이놈들은 뭐 런던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몇년 근무하고 간다고 아주 뭐 대단히 뭔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인데, 같은 영국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녔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거를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무기를 모으고 이제 그 영국군들을 혼내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고 여기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나 그 돈을 가진 부호들이 이제 여기에 그 합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그게 이게 독립운동으로 그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저항정신, 그러니까 왜 같은 인간인데 니들은 1등 인간이고 우리는 2등 인간 취급을 하느냐, 이거를 억셉트를 못하는 게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보면 첫그 패러그래프가 나오고,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시작될 때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창조주에 의해서 동등하게 창조됐다. 이게 미국 독립 선언서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신이라는 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그런 그 정신이나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문화에. 군대에서는 계급 사회죠, 어느 사회나. 미국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병들이 높은 사람 보면 경례하고 뭐 깍듯하죠. 하지만 그건 군복을 입었을 때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주 여기는 그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그런 분위기에 이게 독립운동 1770년대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독립운동은 그 1775년에 이 렉싱턴 전투를 시작으로 일어난 거고, 프랑스 혁명은 그로부터 한 15년 후입니다. 1790년대이니까 미국에서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 서 나라를 만든 게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왕이 없으니까 그 1780년대에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첫 번째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아마 1780년대 말인데 제가 기억이 지금 확실하게 안 납니다만은 1789년 뭐 이때쯤 될 겁니다. 이제 독립운동이 끝나고 나라가 약간씩 체계가 잡히고 해서 조지 워싱턴 장군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랐습니다.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왕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His Highness, 뭐, His 뭐, Excellency,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식으로 꼭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 폐하, 뭐, 각하,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한데 결국은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자는 게 받아들여져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 당시 뭐 아무나 미스터라고 불렀으니까 미스터 스미스, 뭐 미스터 존슨 이렇게. 그런데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그 pre, P-R-A-E죠, pre. P-R-E의 이 P-R-E 접두어 P-R-E는 before라는 얘기예요. 앞에라는 얘기고 뒤에 나오는 Zither, 이거 이제 라틴어로 이거는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Sitting down, to sit, 앉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resident 하면은 앞에 앉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랑 동등한 인간인데 리더니까 대표자니까 앞에 앉는다. 회의를 한다거나 할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 또 회사의 뭐 사장도 프레지던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평등한 사회. 이게 이제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다음에 전투하는 자세.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도 전쟁을 그 싫어하고 싸우는 걸다 싫어하죠, 대부분이. 하지만 여기에 그 미국의 건국 정신에 남아 있는 그 스피릿이 아직도 미국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국가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게 1775년대부터 내려오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사실 미국이 독립선언을 1776년도에 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데는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영국이 미국을 괴롭히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같은 데는 영국군이 침범을 안 했지만 독립을 한 이후로도 몇십 년 동안 이 버지니아, 뭐 캐롤라이나 이런 데 그리고 그 조지아 이런 데로 영국군들이 침범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은 계속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영국군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세월이 독립 이후에도 몇십 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손을 띈 건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내가 내 나라를 지킨다. 여기를 침범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정신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도. 그 나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서고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하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땅이 넓고 운이 참 좋은 나라였기도 합니다. 13개의 그 초기 콜로니가 독립을 하면서 14개, 15개 하면서 주가 늘어나서 지금 오늘은 50개 주가 한 나라가 돼 있죠. 텍사스 같은 나라는 그 나라의 의회와 그 나라 국민이 국민 투표를 해서 자기네 나라를 접고 미국의 주로 그 예속되기로 한 거예요.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미국에 병합이 된 거죠. 그 유럽이나 그 아시아 사람들도 미국을 보면 희한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양반이 없고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냐. 그러니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그 1900년대 그 초에 여기에 유학을 와가지고 놀란 거죠. 여기는 그 상하가 없다. 이 평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평민만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는
왕족과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었던 거죠. 천민도 있었고. 그러나 미국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다 똑같은 평민인 거예요. 평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서 너 이번에 대통령 한번 해봐.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거는 이 지구상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700년대. 이걸 보고 온 나라가 좋으니까 이제 따라하고 프랑스가 제일 먼저 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린 거고 1790년대.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세계가 오늘날에는 이제 그 왕정이 없죠. 있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유명무실한 왕정이고 영국이나 뭐 이런데 유럽에 일본도 그렇고 실제적인 그 정치 권력은 이제 국민들이 뽑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리드한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국도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귀족이 전혀 없는 나라였는데 평민의 나라였는데 귀족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분이 귀족이라는 제도적인 귀족은 없지만 나라가 태평성대가 오래되고 발전을 하고 부강해지다 보니까 부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특히 1900년 초에 들어오면 엄청난 거부들이 많이 생깁니다. 미국의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케네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도 본인은 이제 귀공자로 자라서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만은 그 케네디를 만든 건 아버지예요. 케네디 아버지가 그 아이리시의 그 카톨릭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차 대전 당시에 보스턴에 있는 베들레헴 스틸이라고 제철소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나중에 2차 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차 대전 당시에 미 해군 장군이었어요. Secretary of Navy. 그때 이제 제철, 뭐 배를 질려면 철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스턴의 베들레헴 스틸에서 매니저로 있던 그 케네디 아버지, 조셉 케네디하고 프랭클린 로즈벨트 그 당시 해군 장군하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연맥으로 나중에 이 프랭클린 로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줄을 잡아가지고 그 영국 대사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무지 많이 벌었습니다. 이 케네디는 제철 공장 하다가 공장을 한 것도 아니죠. 본인이 거기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그 이제 요즘 문으로 얘기하면 MBA 같이 이 사람이 그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경영의 이제 귀자라고 봐야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을 이 리스트럭처링을 해줬어요. 재구조, 재무구조도 재편하고 이걸 하면서 헐리우드에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그번돈 가지고 술 장사를 했어요. 그 스카치 위스키를 수입을 해다가 거의 미국의 모든 판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건물, 시카고에 있는 건물, 멀천다이즈 무슨 빌딩인가 하는데 그 건물 오너도 됐죠. 그러니까 이뭐 엄청난 거부입니다. 이 케네디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권력 욕심이 났는데 자기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뭐 별로 한게 없고 나중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덕분에 SEC 주식 증권거래소장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 그 주재 미국 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런던에서 미국 대사 노릇을 좀 이제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 중에 대통령을 하나 만들라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 미국 대선에 민주당의 케네디가 나오고 공화당의 닉슨이 나왔어요. 근데 닉슨은 그 당시에 부통령을 8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케네디는 이제 상원이었지만 정치의 그 초년생이죠. 닉슨은 거의 미국에서 알려진 정치인 중에 천재 수준의 정치인입니다. 이 머리가. 그런데 닉슨이 선거에서 이긴 거죠. 이겼는데 사기 선거를 벌린 거예요. 이 케네디 아버지가 뒤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의 사기 선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1960년 케네디 대 닉슨입니다.
닉슨이 이긴 선거를 케네디가 이긴 걸로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일리노이스주하고 자기가 뭐 시카고에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영향이 대단하죠. 시카고에서, 일리노이스에서.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 텍사스, 네, 텍사스의 그 댈러스의 몇몇 카운티 여기에서 사기로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 두 주에서 몇 표 차이 안 되는 걸로 케네디가 이긴 걸로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이 이긴 거를 케네디가 훔쳐간 겁니다. 이거 아버지가 다 조종한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게 미국 사기 선거, 민주당이 사기 선거한 시초입니다. 그래서 일부 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문서가 시야에서 지금 릴리즈를 안 하죠. 이번에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아마 제 추측은, 제가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케네디가 댈러스에 내려왔을 때 총격을 맞아서 사망을 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이게 공화당이 이긴 선거를 민주당에서 그 사기 선거로 해가지고 케네디가 이긴 걸로 사기친 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뒤에서 조종을 했다. 물론 뭐 쏜 사람은 뭐 오스왈드가 쐈다라고 지금 돼 있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실제로 뒤에서 이것을 조종한 거는 그 부정선거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공화당 충성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케네디를 그 암살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은 큐바와 소련과 맞서고 이제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케네디가. 하지만 부정선거로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 바이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긴 조 바이든은 이제 스케일이 거의 뭐 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케네디 집안처럼.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나서고 하는 꼴을 이제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런 계층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만들어진데, 요즘 말로 요거를 미국에서 establishment이라고 그러죠. establishment. establishment는 이미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딱 잡혀 있는 거를 이제 establishmen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시나 케네디나 이런 게 다 establishment이고, 클린턴은 지금은 establishment이었지만 1990년대는 그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칸사스 주지사에서 될 때 여자 애들 데리고 놀고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운이 좋아서 이제 주지사가 됐는데 약간 핸섬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클린턴 부부가 미국 대통령과 이제 영부인이 되면서부터 미국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그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지금 드디어 그 오바마도 그 대통령 안 한다고 끝까지 사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클린턴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탐 대셜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어요. 탐 대셜하고 클린턴이 계속 싫다는 오바마를 푸시를 해서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흑인이 한번 나가야 된다. 흑인이 나가야지만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싫다는 오바마를 강제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많은 조정을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 미국의 어스태블리시먼이 이제 잡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1900년대 초부터 어스태블리시먼이 상업적으로 있다가 정치도 이제는 1960년대에 케네디의 민주당이 사기 선거로 대통령직을 찬탈을 하면서부터 정치에도 이 어스태블리시먼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 순수하게 했던 닉슨 같은 사람 떨어진 거죠.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그 저기 잔슨 이후에. 그런데 이런 어스태블리시먼트에 일반인이 붙는 형국이 시작된 게 1960년대부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심화된 게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없어지면서 부시 대통령이, 물론 부시도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어스태블리시먼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로벌리즘을 들고 나오면서 공산주의가 없어졌으니까 냉전 시대에 친미 국가에게만 펼치던 정책을 미국이 이제는 온 세계를 끌어안는 글로벌 정책으로 간다 하면서
글로벌리즘이 시작된 거죠. 근데 부시의 글로벌리즘과 나중에 그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그 클린턴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시의 글로벌리즘은 그 국경을 무너뜨리는데 일반 이민이나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하되 그 자본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통해서 미국의 부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시의 글로벌리즘이고 나중에 1990년대 클린턴 오바마 이후에 그 글로벌리즘은 다릅니다. 이거는 부시의 글로벌리즘에 편승을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약간 집어넣고 그 우리가 뭐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이나 뭐 최소한의 의식주는 가져야 될거 아니냐는 사회주의의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어스태블리시먼트를 강화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공산당하고도 배짱이 맞는 겁니다. 왜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는 아까 미국의 그 식민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중국은 그 내부 식민지, 식민지의 종류 중에 인터널 콜론이라고 내부 식민지 형태도 있습니다. 중국이 내부 식민지 형태거든요. 90%에서 95% 인간은 거의 그 노예화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돼 있고 5%에서 10%의 인간만 베이징하고 샹하이, 뭐 셴젠, 홍콩 근처 이런 데서 그 소수만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호구 때문에 이동도 못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중국은. 그래서 이제 농민공이 막 늘어나면 그 해안 지방의 셴젠이나 샹하이에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한번 하죠. 이민법 위반으로, 그 호구법 위반으로. 그것도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내부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여기하고 미국 민주당하고도 배짱이 맞는 거예요. 왜냐? 어스태블리시먼트끼리 잘해보자는 거죠. 중국도 공산당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그 최고 권력이 어스태블리시먼트이고, 미국도 클린턴이 이제 자기도 어스태블리시먼트에 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평민의 나라에서 귀족의 나라로라고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평민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말을 쉽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학교도 UPenn 나오고 대학은 이제 그 뉴욕시의 그 포덤 유니버시티를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브롱스에 있는 학교인데 그 좋은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은 그 UPenn을 나왔죠. 거기서 이제 MBA를 한 사람인데 이그 트럼프가 젊었을 때 인터뷰한 걸 보면 말을 아주 똑똑하게 잘합니다. 30대 때 이럴 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눌하기도 하고 이 단어 자체를 아주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만 교육만을 받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얘기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부러 타겟을 중서부에 있는 그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스태블리시먼은 미국의 어스태블리시먼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렵게 하죠. 말을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굳이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이런 독재법을 날치기로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정기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우리 민주화로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국민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스태블리시먼 정치인들은 부시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행정부라든가 클린턴 때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학생들끼리 아주 어린애들끼리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 법을 하게 되면 우리한텐 불리하고 중국한텐 유리하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스태블리시먼인 부시 쪽이나 그 민주당 쪽은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를. 왜냐하면 일반 정치 참여를 잘 하지 않았던 중서부의 젊은 층들이나 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백인 남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죽도록 미워하는 겁니다.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 워싱턴의 그 어스태블리시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 영역이었던데 성스러운 영역, 언론은 아무도 못 건드렸죠. 정치 세력 아무도 못 건드렸죠. 그냥 높은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귀족 사회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치고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가 일반인들 알아듣기 쉽게 왜 공장을 다 뜯어서 중국으로 보냈냐? 그거 가지고 들어와야 될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북아메리카 뭐 면세 조약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쉽게 예. 귀족 대 평민 일반인 이 운동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많은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스태블리시먼하고 언론은 트럼프를 미친 인간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준이 없고 여성이나 밝히고 그 흑인이나 이런 타민족을 인종차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비치게 만들어서 미국의 모든 언론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내보내. 물론 이 사람이 그 여성 편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카리스마가 강한 것도 사실인데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세워서 이거를 자기가 공약한 걸 얼마나 잘 실천해 나가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트럼프처럼 미국 역사상 이렇게 자기 공약을 빼지 않고 지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트럼프는 한다고 한걸 모든 걸다한 거예요. 공장 뜯어오겠다, 중국하고 무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테리프 올리겠다, 벽을 멕시코에다 쌓겠다, 그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스라엘에 안 지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그 어스태블리시먼 정치인한테는 글자 그대로 허공에다 하는 공약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말만 그 선거 때 해놓고 딱 자리를 잡으면 안 하는 거죠.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질 않으니까 오바마의 그 대북한 정책이 여러분들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8년 채우다 나가는 게 오바마의 그 대북한 정책이었어요. 이제 어피즈먼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policy of patience, policy of 뭐 strategic patience 이릅니다. 그 전략적인 인내의 정책.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말을 절대 멋있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얕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때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뭐 Laffer's curve다, 뭐 proficiency, 뭐저 law다, 뭐그 이런 간단한 그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는 law of supply and demand에도 어려운 말들을 섞어서 할수 있는 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죠. 일부러.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못 알아듣고 쉽게 설명하면 배우는 게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도 그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왜냐? 일반적으로 몰랐으면 좋은, 몰라야 되는 일반인들도 많은 것을 알아듣게 되면 표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공화당 쪽으로. 그래서 언론과 민주당이 한 마음과 한 몸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과 이 공화당 트럼프의 싸움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측은 이게 기득권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부시의 일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한20% 정도가 이쪽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시 글로벌리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지식층.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이게 다 뭉친 거예요. 이게 기득권층입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공산당하고 손을 잡더라도.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이그 피플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거는 내셔널리즘이죠. 우리 나라가 전체가 다잘 사는 나라가 되자, 다힘 있는 나라가 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응원하는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자기네 나라 일로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기득권 측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까지 통해 가지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그 공화당의 보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게 몇십 년갈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뭐 시세 말로 발악을 한 겁니다. 예, 부정선거를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케일로 해서 지금 이거를 그 진행한 거죠. 이게 이제 들통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아마 다음 주부터 재밌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 평민의 나라에서 귀족의 나라로 그리고 다시 평민의 나라로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두서없이 그냥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